가수에서 어쩐 일이다요? 제목 돈 벌어야지. 새끼가 안 나왔는데 돈 벌어야지. 그게 아니야. 어머니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성대 한양대. 한양대네. 한양대 얘기 좀 잘해주세요. 네네네 잘해드리겠습니다. 프로 감독들이 별론지 모르겠는데. 몇 개요? 두 개.
괜찮습니다. 물 좀. 아, 감사합니다. 대표로 왔구만. 아!
시간에 그래도 걸어 올라 걸어 올라 걸어 날짜도 끝났어. 지금부터 2017 대학 대구립은 성균관 대학과 한양대학, 한양대학과 성균관 대학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떡이랑 좀 주먹 그 맞아. 떡이랑 좀 우리 딸
발등으로 팔아야 돼. 열심히 발등으로 팔아야 돼. 아, 무전화 와가지고. 나 저기 이거 색깔 데리고 와갖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대학 배구리그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를 이곳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기가 끝나고 방학 때 열린 2017 전국대학 배구 제천대회와 해남대회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9월 6일부터 후반기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9월 6일 경기대와 목포대의 경기에서 3대2로 경기대가 승리를 했고 또 조선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에서 3대0 셧아웃으로 조선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맞붙게 될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리그 7위를 기록하면서 6강의 문턱에 진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리그 10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1, 2차 대회에서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 작년에 5명의 형님들로 불리는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이 프로로 진출을 하면서 사실상 선수층이 얇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현재 주전 선수들이 부상과 여러 이유로 인해서 실전 감각이 또 부족한 면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박태환, 김지승 그리고 이지석 선수가 학점 미달 선수회에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1, 2차 대회에서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이 스파이크와 토스 그리고 수비 연습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순위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요. 1위는 홍익대학교입니다. 8경기를 치렀고 8승 무패에 완벽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1위가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성균관대학교의 신선호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권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경기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그리고 인하대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2위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요. 경희대학교가 깜짝 돌풍을 일으키면서 올 시즌 2위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기대학교가 9경기를 치렀고 7승 2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희대학교가 8경기를 치러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인하대가 4위로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는 현재 지금 중계석 쪽으로 많은 팬들이 와 있는데요. 네, 지금 한양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리베로 구자혁 선수, 그리고 세터 최진성, 그리고 한양대의 맏형으로 불리는 선수죠. 홍민기 선수, 백너버 9번을 달고 있는 선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 시작까지는 약 5분여가 남은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순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5위는 중부대학교입니다. 8경기를 치렀고 5승 3패, 6위는 조선대학교, 9경기를 치러서 4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위는 오늘 경기를 하게 될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신선호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8경기를 치렀고 4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위는 목포대, 9위는 경남과기대, 그리고 10위는 양진웅 감독이 이끌고 있는 한양대입니다. 8경기를 치러서 2승 6패, 좀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죠. 한양대와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레전드 선수들을 배출한 대구 명문 학교들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오늘 또 선수들이 어떤 멋진 경기로 보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지금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상당수의 숫자가 양 팀의 학부모님들이 위치를 하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선수들이 아무 부상 없이 올 시즌을 잘 나는 부분, 어떤 안정적인 부분과 또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런 두 마음이 공존할 것 같은데요. 그 두 꿈이 모두 이 코트 위에서 꼭 실현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장내 아나운서의 소개로 주심과 부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심은 박재환 주심이고요. 부심은 임지환 부심입니다. 선심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계를 하기에 앞서서 날씨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제보다 약 4도가량 높은 비교적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발 명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레프트 홍상혁, 센터 박태환, 라이트 류성주, 레프트 문종혁, 센터 홍민기, 그리고 세터 최진성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성균관대학교의 선발 명단도 살펴보겠습니다. 세터 정승현, 센터 박차수, 라이트 정수용, 그리고 라이트 김준홍, 센터 박지윤, 그리고 레프트 이한솔 선수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욱 선수가 리베로를 맡고 있고요.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5번 구자혁 선수가 리베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방학 때 열린 2017 전국대학배구 제천대회와 해남대학교에서 결과적으로는 인하대가 석권을 했고요. 두 대회에서 성대와 한양대가 경기를 두 차례 치렀는데 모두 한양대가 셧아웃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팀 분위기는 한양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대학 배구 경기는 또 아마추어 경기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이 어떠느냐 좌우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오늘 선수들의 경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정승현 선수의 서브로 1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의 서브 리시브 잘 됐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터치아웃 득점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15번 문종혁 선수가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경기 전에 몸을 풀고 있는 과정에서 문종혁 선수를 제가 한번 체크해봤는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오른쪽을 봤고요. 스파이크 이번에도 터치아웃 득점 스코어 1-1. 7번 센터 박차수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차수의 서브 왼쪽 스파이크 빈 곳을 잘 노렸습니다. 한양대의 맏형으로 불리는 9번 홍민기 선수인데요. 방학 때 열린 1, 2차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던 한양대학교의 홍민기 선수. 한양대학교 라이트 류성주의 서브. 리시브 오른쪽으로. 이번에도 터치아웃 득점이 나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수용 4학년 선수입니다. 정수영 선수가 이 강한 공격력으로 대학 배구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득점 순위에서도 리그 9위를 기록할 만큼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시브 살짝 짧았는데요. 스파이크! 하지만 잘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이한솔이 터치아웃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3-2. 정수영 선수가 현재 125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 순위 9위를 기록하고 있고 4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종혁이 심판이 블록킹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 선수 손끝에 맞았다는 판정. 스코어는 3-3. 문종혁의 터치아웃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문종혁 선수는 사실 수비도 괜찮은 선수라고 평이 나 있는데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종혁의 강한 서브. 오른쪽에서 블록킹 홍민기. 네, 홍상혁과 홍민기 듀오가 한 번에 떴는데요. 블록킹 득점에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스코어 4-3. 계속해서 문종혁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문종혁의 스파이크 서브 이번엔 살짝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문종혁. 성균관대학교 14번 김준홍 선수의 서브로 다시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김준홍의 서브. 리시브 잘 됐습니다. 왼쪽에서 홍상혁이 페인트를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홍상혁에게, 홍상혁 대각선을 노렸습니다. 스코어 5대 4. 지금 이제 서브를 넣으려고 하는 홍민기 선수가 사실상 부상 때문에 휴학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년의 선수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요. 성균관대학교 쪽에서 범실이 나오면서 한양대학교가 6대 4로 경기를 리드합니다. 그래서 홍민기 선수가 이 제천대회와 해남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홍상혁의 백어택! 하지만 라인을 벗어납니다. 스코어 6대 5. 경기 초반 장군, 멍군 아주 두 팀이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지윤 선수의 서브. 아, 이 서브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박지윤. 스코어 6대 6. 회전이 거의 없는 플로터 서브를 구사했습니다. 신선호 감독이 김승태 대신에 박지윤을 선발 출장시키면서 이 박지윤 선수에게 기대를 모았는데요. 리시브 잘 됐고요. 이번엔 오른쪽에서 스파이크를 받아냅니다. 왼쪽에서 이한솔의, 하지만 블로킹 득점이 나오면서 한양대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스코어 7대 6. 홍상혁의 블로킹. 이한솔 선수가 신장은 조금 작지만 이 기본기가 탄탄해서 레프트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양대의 높이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최진성의 서브. 한양대학교의 세터죠. 오픈 공격. 이번에도 홍상혁. 1세트에만 블로킹 3득점째. 스코어 8대 6. 이 홍상혁 선수도 상당히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수비도 참 괜찮고요. 왼쪽에서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스코어 8대 7. 이한솔 선수의 경우에는 키가 비교적 좀 작은 편이지만 점프력이 좋고 또 스윙이 빠르다고 하네요. 이한솔의 강한 서브. 세터 오른쪽에서 다이렉트 밀어넣습니다. 오늘 1세트 홍상혁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신선호 감독은 박수로 선수들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1번 홍상혁 선수 레프트를 맡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9대 7. 한양대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오른쪽에서 페인트. 이게 운 좋게도 들어가네요. 김준홍 선수의 재치 있는 플레이. 세팅 자체가 좀 짧게 됐는데 김준홍 선수가 영리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성균관대학교 김준홍 선수는 현재 삼성화재의 김명진 선수의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에서 다시 한번 공격 성공하는 문종혁. 스코어 10대 8. 한양대학교가 다시 점수차를 두 점차로 벌립니다. 이한솔의 리시브. 김준홍이 살짝 넘겨줬지만 이것을 블로킹으로 박차수. 지금 양 팀의 세터와 그리고 공격수들이 약간은 사인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세팅된 볼이 조금씩 짧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센터 박차수 선수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오른쪽에서 받아냈습니다. 스파이크! 득점에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의 김준홍. 스코어 10-9. 득점에 성공했지만 신선호 감독은 살짝 불만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브는 다시 박차수 선수에게. 리시브 됐습니다. 백토스! 오른쪽에서 블로킹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박지윤의 블로킹. 한양대학교 류성주 선수의 공격이 성균관대학교의 높이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11-10. 한양 성균관대학교가 역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차수의, 하지만 서버가 네트에 걸리면서 서브 범실 박차수. 다시 리베로 이상욱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한양대학교 류성주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지겠는데요. 류성주의 스파이크 서브. 네트 근처에서 백어택! 받아냈습니다. 한양대학교 문종혁이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면서 동점을 가지고 갑니다. 네, 역전에 성공을 했군요. 12-11 한양대학교.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이상욱 선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대표팀에 선발된 바가 있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서베이스! 류성주의 서베이스 13-11. 다시 한번 류성주 선수의 서브. 이번엔 누구를 노릴까요? 하지만 이번엔 욕심이 살짝 과했습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서브 범실. 이 양 감독들이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범실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학 때 펼쳐진 1, 2차 대회에서도 충분히 확인을 했을 텐데요. 리시브 됐습니다. 세팅 살짝 짧았고요. 다시 한번 성대 진영. 왼쪽에서 이한솔의 직선타. 이한솔의 득점. 이한솔 선수 신장에 비해서 점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코어 13-13. 성균관대학교의 주장 정수용의 서브. 하지만 네트에 걸리면서 이번에도 서브 범실. 정수용. 문종혁 선수의 서브로 포인트가 시작되겠습니다. 문종혁의 서브. 오른쪽에서 블로킹. 홍민기의 블로킹. 홍민기 선수가 1, 2차 대회에서도 블로킹 득점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었는데요. 오늘도 높이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정승현이 왼쪽에 이한솔에게. 이한솔 직선타. 정말 빈 곳을 잘 찾아내는 이한솔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15-14. 한양대가 1점 차로 앞서갑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준홍의 서브.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리시브 잘 됐습니다. 속공! 하지만 수비수에게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한솔이! 이번엔 이한솔 선수를 맞고 나가면서 한양대의 득점에, 한양대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16-14. 오늘 날씨가 비교적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자칫하면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홍민기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정승현이 오른쪽에서 터치아웃 득점에 성공하는 김준홍. 김준홍 선수의 스파이크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이 김준홍 선수가 체중 관리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10kg까지 감량을 하면서 점프력과 그리고 순발력을 키운 김준홍 선수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6-15 한양대학교. 리시브 불안해요. 3단으로 그대로 넘겨줍니다. 김승태가 이한솔에게 이한솔의 페인트 득점 성공합니다. 스코어 16-16. 성균관대학교 박지윤의 서브 최진성이 네 여기서 안테나 안쪽으로 볼을 넘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포인트. 네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정규리그가 끝나고 이어지는 6강 플레이오프 작년과는 다르게 1, 2위가 4강으로 직행하게 되겠고요. 3위와 6위가 붙고 또 4위와 5위가 붙어서 이 승자들이 4강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작년과는 다른 시스템이고 또 9월 25일에는 2017-2018 V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코트 위를 누비고 있는 4학년 선수들과 또 신인 드래프트 대상 선수들은 상당히 예민한 상태라고 해도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지윤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다시 진행되겠습니다. 박지윤의 서브 리베로가 받았습니다. 속공 다시 한번 백토스 오른쪽에서 터치아웃 득점을 만들어내는 류성주 선수. 김승태가 빠지고 다시 세터 정승현이 들어오는 성균관대학교. 스코어는 17-17 동점입니다. 한양대학교 최진성 서브 선수의 서브 네 멤버 체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시그널이 울렸다는 양진웅 감독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감독관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가 현재 10위를 기록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가 7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6강 진출을 위해서 두 팀이 예민한 상황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계속해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감독관, 심판감독관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점 미달 선수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박태환 선수, 김지승 선수, 이지석 선수들이 보강이 되면서 선수층이 두터워졌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 2차 대회에서 제천대회와 해남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두터워진 선수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18번의 박태환 선수가 주심과 잠깐 얘기를 나눴고요. 코트 안에 선수들과 밖에 선수들은 행여 몸이 굳을까봐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로 진출한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층이 얇아진 상태고 현재 주전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경기 감각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아쉽게도 두 대회에서 성대가 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살짝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어떻게 정비하고 오늘 경기에 출전을 했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득점 순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7위에 성균관대학교 김준홍 선수, 그리고 9위에 성균관대학교 정수영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준홍 선수는 131득점으로 7위, 그리고 정수영 선수가 125득점으로 9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팀 리베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5번 이상욱 선수는 2017 타이페이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서 다섯 번째 태극 마크를 달았습니다. 이 선수는 현재 세트 평균 2.774개의 디그,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접할 수 있었듯이 이상우 선수가 레프트로도 고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에 활약을 했었는데요. 상대팀의 막강한 공격을 막아냈을 때 쾌감을 느낀다는 이상욱 선수. 양진웅 감독의 항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선호 감독이 설명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지 이 중계석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추후에 확인이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8대 16, 성균관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오늘 한양대학교의 경기를 시작으로 충남대, 경기대 모두 어웨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 따라서 이 6강 진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갈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선수들이 잘 인지하고 있었는지 오늘 경기 전에 상당히 집중해서 몸을 푸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지금 양 팀이 포인트를 주고 뺏고를 장군멍군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한 포인트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양진웅 감독도 계속해서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경기 감독관과 심판 감독관이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네, 경기가 속개가 될 것 같군요.
네, 경기가 딜레이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양대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주전 세터죠. 4학년 선수가 이원중 선수가 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1학년 선수 9번을 달고 있는 정승현 선수가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고교 시절에 우승을 달고 다닌 선수긴 하지만 그 부담감이 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선호 감독이 말하기를 정승현 선수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아직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경기 전에 했습니다. 네, 박지윤의 서브로 다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홍상혁이 스파이크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18대 17. 다시 한번 교체를 가져가는 성균관대학교. 홍상혁의 가운데를 보는 정확한 스파이크. 세터 최진성 선수의 서브입니다. 최진성 리시브 됐습니다. 정승현이 백토스 오른쪽에서 블로킹 득점. 홍상혁의 블로킹. 오늘 홍상혁 선수가 정말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공격이면 공격, 또 블로킹이면 블로킹.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홍상혁. 성균관대학교 신선호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첫 타임아웃. 스코어는 18대 18. 경기가 살짝 지연이 됐다가 갑자기 속개가 됐기 때문에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의 최진성 서브. 최진성의 무회전 서브. 정승현이 가운데에서 속공. 살짝 맞지 않았는데요. 홍상혁이 이번에도 페인트로 홍상혁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19대 18 역전하는 한양대학교. 양진웅 감독의 항의가 선수들의 사기를 다시 불러일으킨 걸까요?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최진성의 서브. 목적 서브였습니다. 왼쪽에서 이한솔이 하지만 엔드라인 바깥을 벗어납니다. 20대 18 남아있는 타임아웃을 부르는 성균관대학교. 한양대는 분위기에 올라있습니다. 리베로 이상욱과 그리고 레프트 이한솔, 센터 박지윤, 김승태까지 선수들의 표정이 상당히 비장한데요. 신선호 감독이 마지막에 김준홍 선수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스코어는 20대 18. 한양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최진성의 서브. 정승현이 시간차! 이한솔의 시간차! 20대 19. 20대 19. 한 점차. 이한솔의 서브. 오른쪽에서 터치아웃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류성주. 류성주 선수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스파이크를 하는 것 같군요.
홍상혁이 빠지고 서브를 위해서 이지석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이 이지석 선수가 박태환 그리고 김지승을 비롯해서 학점 미달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코트로 복귀를 했습니다. 리시브 패스 페인트 정승현의 재치 있는 플레이. 아, 1학년 선수지만 상당히 재치가 있는데요. 스코어는 21대 20. 성균관대학교 9번 정승현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정승현의 서브 리베로가 20 했고요. 속공! 박태환의 속공! 점수차를 다시 두 점차로 벌리는 한양대학교. 이번에 서브를 넣는 선수가 박태환 선수. 정승현 이번엔 어디 쪽을 볼까요? 오른쪽에서 터치아웃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차수가 빠지고 한진희 선수가 서브를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22대 21. 1세트부터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시브 잘 됐습니다. 문종혁이 다시 한번 홍민기가 하지만 네트 근처 우겨 넣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공을 홀딩했다는 심판의 판정. 스코어는 23대 21. 다시 두 점차. 최신성 선수가 빠지고 박창성 4번 박창선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높이를 강화하는 한양대학교. 유성주의 서브 안정적인 리시브 백어택 빈 공간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이한솔 이 선수가 수비수가 없는 위치를 공중에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4번 이한솔 후위 공격 득점. 성균관대학교 4학년 주장 정수용의 서브 시간차 이번에도 터치아웃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문종혁 스코어 24대 22 세트포인트. 한양대학교 12번 김대민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1세트를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김대민의 서브 리베로 리시브 왼쪽에서 페인트 다이렉트 블로킹에 성공합니다. 홍상혁 세트고 1대 0 한양대학교가 첫 세트를 가지고 갑니다. 25대 22로 한양대학교가 1세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마지막에도 홍상혁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였군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을 홀로 블로킹에 성공하면서 1세트를 가지고 갑니다. 네, 제가 오늘 경기 전에 와서 경기장을 살펴보면서 대학 서포터즈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서포터즈들이 경기의 홍보부터 경기 당일 이벤트 준비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까지 정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킹고팡스라는 서포터즈가 있고요. 한양대학교는 농구와 배구를 함께 서포트를 하고 있는 하이볼이라는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원하는 건 좀 더 팬들이 대학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장에 좀 더 왔으면 하는 그 바람 하나로 꾸준히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양 팀의 감독들이 1세트에서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17 대학 배구리그도 후반기를 맞이했고 또 이와 함께 각 대학교 개강도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관중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코트가 바뀐 상태고 이제 2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천대회와 해남대회에서 1차 그리고 2차 대회에서 모두 양 팀이 맞붙었는데 한양대학교가 3대0 셧아웃으로 두 경기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1차 제천대회에서는 류성주 선수가 19득점, 홍상혁 선수가 14득점, 그리고 디그 7개까지 기록하면서 12득점을 올린 김준홍, 이 성균관대학교를 압도했는데요. 1세트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홍상혁 선수의 서브로 2세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홍상혁 선수의 서브 이상욱이 받아냈습니다. 오른쪽에서 백어택! 터치아웃 득점 만들어내는 김준홍. 이번 공격에 상당히 흡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선호 감독입니다. 김준홍 선수의 묵직함이 느껴지는 스파이크. 성균관대학교가 2세트 첫 득점을 가지고 갑니다. 왼쪽에서 시간차! 네, 오른쪽에서 류성주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유기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리시브가 선행이 되어야겠습니다. 리시브 잘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스파이크 받아내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터치아웃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문종혁. 최진성 세터와 사인이 잘 맞았군요. 오늘 문종혁이 터치아웃 득점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태환의 서브. 왼쪽에서 김준홍의 직선타. 김준홍의 득점. 스코어 2대2. 과감한 공격을 주문하고 있는 신선호 감독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차수 선수의 서브. 홍상혁의 리시브. 최진성이 오른쪽에서 류성주의 터치아웃 득점.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한양대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선호 감독은 피드백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류성주의 서브. 시간차.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이 공을 받아냈습니다. 박지윤이 3단으로 넘겨냈는데요. 백어택. 하지만 네트와 블로킹에 걸리고 마는 한양대학교. 이렇게 랠리가 이어지는 포인트의 경우에는 물론 득점 하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누가 득점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바뀔 수 있거든요. 성균관대학교 정수용 선수의 서브. 스파이크 서브. 최진성이 백토스. 오른쪽에서. 하지만 블로킹에 맞췄습니다. 이한솔이. 하지만 이 포인트는 한양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이한솔 선수 지금 팔에 통증을 살짝 호소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1세트에서 블로킹과 그리고 터치아웃 득점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던 문종혁 선수의 서브. 문종혁의 서브. 이상욱이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오픈 이한솔 다시 한번 블로킹. 세터 최진성의 블로킹.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블로킹을 상당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종혁의 서브. 레프트 문종혁. 정수용이 리시브 됐고요. 정수용의 백어택.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이번에 채공 시간이 상당히 긴 백어택이었는데요. 엔드라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첫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2세트 첫 타임아웃 성균관대. 네, 성균관대학교의 신선호 감독과 경기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요. 윙 공격수들이죠. 정수영 선수와 김준홍 선수가 어떻게 범실 없이 공격을 잘 해내느냐, 그 부분이 가장 주요할 것 같다고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해주었습니다. 문종혁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문종혁의 강한 서브 나갔습니다. 문종혁의 서브 범실.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개인 범실이 263개, 충남대가 280개로 리그에서 범실을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고, 한양대가 범실이 그 다음으로 263개로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어떻게 범실을 줄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양대학교의 맏형 홍민기 선수의 서브. 스코어는 7-4 한양대학교. 이한솔의 리시브. 오른쪽 멀리 받습니다. 터치아웃 득점. 김준홍. 김준홍 선수가 2세트에 몸이 비교적 가벼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상욱 선수가 들어가고 높이 박차수 선수를 보강했습니다. 플로터 서브. 최진성이 백어택. 박차수의 블로킹. 박차수가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블로킹을 해냈는데요.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아, 이 서브가 네트에 맞으면서 박지훈의 서브 범실. 이렇게 공격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범실이 계속되면 분위기를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양대학교 류성주 선수의 서브. 세터를 맡고 있습니다. 이한솔의 리시브. 정승현이 박차수의 손끝에 걸렸지만 코트 구석에 꽂힙니다. 스코어 8-7. 아직까지 한양대학교가 1점 차로 앞서 있는 상황. 이한솔 선수의 리시브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한솔의 서브. 아, 이것이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면서 서브 범실. 서브에이스를 노려봤습니다. 스코어는 9-7. 한양대학교가 2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홍상혁의 서브. 리시브가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졌고요. 오른쪽에서 오픈 공격. 김준홍. 2세트 들어서 김준홍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고 있는 김준홍.
이 선수가 신장에 비해서 체중이 좀 나가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 순발력과 점프력이 살짝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10kg를 감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완벽히 하고 나왔습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이상욱이 띄워줬고 오른쪽에서 빈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스코어 9-9. 2세트 초반도 동점을 만들어내는 양 팀입니다. 정승현 서브. 최진성이 왼쪽에서 문종혁 이번에도 터치아웃 득점. 스코어 10-9. 박태원의 서브. 정승현이 오른쪽에서 정수용에게. 이번에 공격 과정에서 라인을 살짝 밟았군요. 한양대학교가 득점을 가지고 갑니다. 11-9 한양대학교. 박태환의 서브. 리시브 살짝 불안했어요. 3단으로 이상욱이 높이 넘겨줍니다. 오른쪽에서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의 더블 컨택 범실. 한양대학교가 12-9로 석점 차로 앞서갑니다. 신선호 감독 입장에서는 2세트에서 공격 분위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계속되는 범실로 이 흐름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박태환의 서브 안정적이었는데요. 그대로 한양대학교의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류성주 블로킹 득점. 박차수. 박차수 선수의 높이가 상당히 좋군요. 신선호 감독이 만족한 표정을 보이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7번 박차수. 박차수의 서브.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류성주가 다시 한번 연타로 넘겼고요. 백터스 오른쪽. 김준홍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12-11. 어느새 점수차는 한 점차. 류성주 선수가 빠지고 7번 추가량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차수 선수의 서브. 스코어는 12-11. 박차수 세터가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홍민기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13-11. 한양대학교 7번에 추가량 선수 강서브 속공. 하지만 터치네트가 선언이 되면서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14-11. 계속해서 범실이 나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점수차는 석점차 14-11. 한양대학교 추가량 선수의 강한 서브가 성균관대 수비진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정수용. 네, 코트 안에서의 선수들끼리 대화도 강조하고 있는 신선호 감독이고 파이팅을 통해서. 하지만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정수용. 힘을 빼고 정확하게 때리려는 모습이었는데요.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15-12. 한양대학교 문종혁의 서브. 이번에도 강 서브. 하지만 리시브 잘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이번에도 터치아웃 득점. 김준홍. 15-13. 두 점 차.
삼성화재 김명진 선수의 동생 김준홍 선수 리시비가 됐습니다. 가운데로 들어오르면서 송상혁이 다시 한번 백어택 뚫어냅니다. 김준홍 15대 14 한 점차 기본적인 리시브가 되고 디그가 되면서 흐름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번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김준홍의 스파이크 서브 최진성이 왼쪽에 있는 홍상혁에게 홍상혁의 직선타 동점을 내주지 않겠다는 홍상혁의 직선타 16대 14 아 로테이션 범실이 있었군요. 한양대학교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학교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스코어는 16대 14 양진웅 감독 상당히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고 성균관대학의 서브 최진성이 패스 페인트로 재치있는 플레이로 분위기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17대 15 1세트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세터 정승현 선수가 이 패스 페인트를 보여줬고 2세트에서는 최진성 선수가 17점에서 패스 페인트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최진성의 서브 가운데에서 이한솔 하지만 리바운드 됐습니다. 왼쪽에서 랠리가 이어지는데요. 이 포인트는 과연 백어택에 성공하는 정수용 마지막 집중력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정승현이 빠지고 김승태가 들어옵니다. 이한솔의 서브 스코어는 17대 16 한양대학교가 1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추가량 리시브 잘 됐습니다. 왼쪽에서 정수용의 백어택 득점에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7대 17 네, 한양대학교에서 2세트 첫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양진웅 감독은 아까 선수들의 작은 범실이 상당히 불만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현재 경기 2세트 한양대학교 성균관대 17대 17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 열심히 하시는 팬들 랩버스 소원드리니까 열기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선수에게 큰도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장례 아나운서가 관중석에서의 환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한솔 선수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홍상혁이 블로킹을 뚫어냈지만 리시브가 됐습니다. 정수용 아직 유효합니다. 정수용이 다시 한번 블로킹 득점 홍상혁 선수 블로킹에 참 능하네요. 이 홍상혁 선수는 제천대회 6강에서 리시브 부문 1위에도 해당했던 선수입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홍상혁 선수 한양대학교의 서브 왼쪽에서 정수영이 오릅니다. 블로킹에 걸렸지만 그 공이 한양대의 코트로 떨어지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성균관대 스코어는 18대 18 동점 상황 1세트에 패스 페인트를 보여줬던 정승현 세터의 서브 오른쪽에서 추가량 정수용이 막아냅니다. 정수용의 블로킹 또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높이가 점점 살아나는데요. 추가량 선수가 들어가고 류성주 선수가 다시 투입됩니다.
원정팀의 응원까지 이거 중계석에 들리고 있고요. 플로터 서브가 아쉽게 빗나가면서 서브 범실. 스코어 19대 19. 정승현 선수가 1학년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실전 감각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정수용의 터치아웃 득점. 블로킹에 손끝에 맞았다는 심판의 판정이었고요. 박차수 선수가 들어가고 선경에 대해 19번 이지율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지율의 서브. 리시브 살짝 불안했는데 시간차. 왼쪽에서 다시 한번 정수용의 터치아웃 득점. 포효하고 있습니다. 정수용. 스코어 21대 19. 두 점차. 성균관대학교가 리드를 가지고 갑니다. 한양대 쪽에서 다시 한번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어느새 2세트 후반 분위기를 다시 성균관대학교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재 15번 성균관대학교 15번 정수영 선수는 성균관대학교의 주장을 맡고 있고 3학년 때 팔꿈치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출전을 작년에는 좀 못했었는데 신선호 감독은 올해 방학 때 그 폼이 올라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른쪽에서 유성주의 득점. 스코어 21대 20. 그래서 현재 김준홍 선수의 폼이 어느 정도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주의 서브. 이상욱이 리시브 됐고 다시 한번 정수용의 서브. 하지만 막혔습니다. 문종혁이 대각선 공격 성공. 스코어 21대 21. 성균관대학교가 마지막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동점이 된 상황. 스코어 21대 21. 네, 아까 양진웅 감독이 1세트에서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성균관대학교가 멤버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양대가 어택 라인을 밟았다고 판정을 번복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하지만 양진웅 감독의 항의 이후에 한양대학교가 흐름을 또 가지고 오면서 1세트를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세팅이 살짝 짧았습니다. 성균 한양대의 득점. 스코어 22대 21. 류성주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류성주 선수의 서브. 안정적인 리시브. 왼쪽에서 김준홍이 터치아웃 득점. 22대 22. 네, 신선호 감독이 눈에 띄는 선수를 한 명 뽑아달라 했을 때 김준홍 선수를 꼽았거든요. 아, 정수영 선수가 다시 한번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23대 22. 한양대학교 12번 김대민 선수의 서브. 짧은 서브였습니다. 오른쪽에서 김준홍이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박지훈의 득점. 23대 23. 2세트 막바지 양팀 선수들이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준홍의 서브.
김준홍의 스파이크 서브. 득점에 성공하는 홍상혁. 24대 23. 세트 포인트. 양 팀 모두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선수들 간의 소통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욱의 리시브. 백어택! 블로킹 득점! 박태환의 블로킹 득점이 나오면서 2세트도 한양대가 가져갑니다. 2세트 스코어 25대 23으로 한양대가 2세트를 가지고 갑니다. 네, 2차 대회가 7월 12일에 있었는데요. 이때도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맞붙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도 3대 0으로 셧아웃 승리를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갔고 정수용 선수가 16득점, 김준홍 선수가 13득점, 그리고 이한솔 선수가 10득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양대학교의 문종혁 15득점, 유성주 선수의 12득점에 힘입어 한양대학교가 3대 0 셧아웃 경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네, 이전에 한양대학교 양진웅 감독의 항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균관대학교가 멤버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양대가 어택 라인을 밟았다고 판정을 번복했기 때문에 양진웅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세트가 들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중석에서도 많은 응원이 이어지고 있고 또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2세트에서는 사실 범실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범실을 어떤 팀이 덜 하느냐, 이 부분이 흐름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범실을 줄이는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정승현 선수는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 팀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빈틈이 보이지 않고 있는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세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홍민기가 들어가고 리베로 구자혁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정승현의 서브. 살짝 길었는데요. 홍상혁의 블로킹 득점. 박차수. 박차수 선수가 2세트에도 적재적소에 활용이 되면서 블로킹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도 블로킹 득점에 성공합니다. 박차수. 리시브 됐습니다. 싱글 앤 토스를 그대로 속공으로 이어가고 있는 박태환. 한양대 입장에서는 이 박태환 선수의 보강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센터 박태환. 속공! A속공이었지만 홍민기의 블로킹에 걸렸습니다. 박차수의 A속공이 홍민기의 블로킹에 걸렸습니다. 스코어 2대 1. 다시 한번 박태환의 서브. 이한솔이 리시브를 잘 했습니다. 속공 다시 한번 이 공을 살려냅니까? 3단으로 넘겼습니다. 오른쪽에서 정수용의 터치아웃 득점. 스코어 2대 2. 경기 전 인터뷰에서 신선호 감독이 포인트마다도 그렇고 또 세트, 경기 전체로 봤을 때도 좀 뒷심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선수들이 긴 랠리에 있어서는 집중력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싱글랜터스 홍민기의 석공. 제가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도요, 세터와 센터 속공의 경우에 참 그 호흡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정수영 2단으로 넘겼고요. 한양대 진영 홍상혁의 스파이크가 성균관대학교의 높이에 걸렸습니다. 스코어 3-3. 성균관대학교 정수영의 서브, 스파이크 서브. 정수영 선수가 2세트에도 서브 범실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3세트 들어와서도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정수영. 이 선수가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1세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홍상혁 선수, 스파이크 서브. 네트 맞고 리시브 됐습니다. 헛공.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지성이 백어택 내리꽂힙니다. 정수영 스코어 4-4. 랠리가 이어질 때마다 성균관대학교가 득점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세트에서 홍상혁 선수가 무려 8득점을 기록했군요.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이한솔 선수가 직선타 코스로 많이 날리면서 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트 맞았습니다. 속공! 홍민기 때리는 타이밍을 개인이 살짝 늦춰서 득점에 성공하는 홍민기. 스코어 5-4. 홍민기 선수가 제천대회와 해남대회가 끝난 상황에서 본인이 참 한양대학교에서 배구를 하길 잘했다, 이런 인터뷰를 또 제가 봤거든요. 5번 네트가 선언이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범실. 스코어는 6-4.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홍민기의 서브. 정승현이 오른쪽에 있는 김준홍에게, 김준홍의 직선타. 스코어 6-5. 네, 한양대 홍상혁 선수가 1세트만 무려 블로킹을 4개나 기록했습니다. 공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홍상혁 선수. 몸 넘어지면서 리시브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유성주의 스파이크가 막혔습니다. 박차소의 블로킹. 박지윤 선수가 투입됐군요. 성균관대 박지윤 선수의 서브. 리시브가 짧았지만 터치아웃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지석. 최지성 선수가 빠지고 김지승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 선수도 박태환, 김지승, 이지석 이 세 명이 한양대의 보강 선수들입니다. 정승현이 오른쪽에 김준홍에게, 김준홍의 터치아웃 득점. 2세트와 3세트에서 김준홍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이한솔 선수의 서브. 강한 서브. 리시브 잘 됐고요. 이지석이 하지만 막혔습니다. 구자혁이 오른쪽에서 오픈. 유성주의 득점.
네, 류성 이 한양대학교의 13번 류성주 선수가 제천 대회 예선에서 디그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모두 공수에서 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왼쪽에서 정수용의 터치아웃 득점. 성균관대학교의 날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8대 8. 정승현의 서브. 속공 득점 박태환. 박태환이 속공 득점에 상당히 능한데요. 세터 최지승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트와 2세트 모두 한양대가 가지고 간 상황. 서브가 살짝 길면서 엔드라인 바깥을 벗어납니다. 박태환 선수의 서브 범실. 스코어는 9대 8. 박차수 선수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류성주의 하지만 블로킹 득점. 성균관대 정수용이 블로킹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0대 9. 성균관대 학교가 1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차수 선수 서브 전에 호흡을 가다듬고 리시브 된 볼을 왼쪽에서 홍상혁이 박차수가 받아냈습니다. 이 공은 그대로 홍상혁 선수가 다이렉트로 밀어넣으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한양대학교 10대 10. 한양대학교 류성주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는데요. 강한 서브가 들어갔고 오른쪽에서 정수용의 수비를 뚫어냅니다. 정수용 떠있는 블로킹 선수들을 보고 그대로 때렸는데요. 블로킹을 뚫어냈습니다. 정수용의 서브. 이번엔 서브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홍상혁이 블록아웃 득점. 홍상혁 3세트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홍상혁 선수의 서브. 이상욱 선수가 받았고요. 오른쪽에서 오픈 김준홍 터치아웃 득점. 이 이상욱 리베로와 구자혁 리베로가 각 팀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리베로가 공격 성향이 짙거나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활약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큰 공격 하나를 막아줌으로써 그것은 한 포인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번에 김준홍 선수의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12대 12가 됐습니다. 구자혁 리베로와 이상욱 리베로. 이상욱 리베로가 리시브 했고요. 왼쪽에서 블로킹 성공. 13대 12. 한양대학교 김지승 선수의 블로킹이었습니다. 홍민기의 플로터 서브. 네트 맞았습니다. 이상욱이 하지만 공격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대 이 공을 다이렉트로 넘겼지만 다시 한번 성대 진영. 오른쪽에서 김준홍의 득점. 약하게 날아온 볼을 한양대학교에서 토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성균관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3대 13. 박지윤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볼을 안테나 안쪽으로 쳐내지 못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14-13. 1세트에 한양대가 범실이 8개, 성균관대학교가 5개임에도 불구하고 한양대학교의 높이와 공격력으로 1세트를 가지고 갔는데요. 3세트의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성균관대학교 블로킹에 걸렸습니다. 15-13. 두 점 차로 벌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가 3세트 첫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 9월 8일 15시에 이곳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는 이후 일정이 충남대와 경기대 모두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경희대는 원정 경기, 그리고 명지대학교와의 경기는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박지윤의 서브,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박지윤의 서브, 왼쪽에서 속공 이어가는 박태환. 성균관대학교의 수비 진영이 채 자리를 잡기 전에 속공에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김지승, 한양대학교 2번 김지승 선수의 서브.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오른쪽에 다시 한번 김준홍 직선타. 스코어 16-14. 이한솔의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이 공을 이지석이 연타로 넘겨보려고 했지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17-14. 3세트 중반을 지나면서 한양대학교의 집중력이 살짝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리시브. 불안했는데 오른쪽에서 백어택. 정승현이 왼쪽에 있는 정수용을 봤습니다. 정수용의 득점. 스코어 18-14. 넉 점 차로 벌리고 있는 성균관대. 한양대학교가 남은 작전 타임마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9번 홍민기 선수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한양대학교의 코트에 홍민기 선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이 든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자혁 선수, 한양대학교 5번 리베로 구자혁 선수는 세트평균 2.194개의 디그를 하면서 디그 부문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하는 유성주. 스코어 18-15. 성균관대학교 블로킹에 손끝에 걸렸습니다. 포물선이 꽤 높았는데요. 이 공을 페인트로 정수용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 리시브가 불안했고 또 세팅 자체가 좀 짧은 공들을 성대 선수들이 페인트 득점으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9-15. 성균관대학교가 넉 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속공 박태환. 박태환 선수 2세트와 3세트에 효과적인 속공 공격으로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박태환. 스코어는 19-16. 박태환의 서브. 정승현이 오른쪽에 있는 정수용에게 대각선 공격 성공하는 정수용. 박차수 선수가 들어가고 성균관대 16번 한준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한진희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왼쪽에서 홍상혁이 터치아웃 득점. 홍상혁 선수가 공중에 떴을 때 참 이 채공 시간이 길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스코어는 20대 17. 석점 차. 류성주의 강한 서브. 하지만 엔드라인 바깥을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21대 17. 넉점 차로 앞서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신선호 감독은 끝까지 집중하기를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수용의 강한 서브. 시간차. 홍상혁의 시간차. 3세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움직임이 여전히 활발합니다.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양팀 선수들의 간절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홍상혁의 강한 서브. 정승현이 백토스. 오른쪽에서 터치아웃 득점. 김준홍. 정승현 선수가 나가고 김승현 센터가 투입이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 0으로 한양대가 앞서고 있고요. 3세트 현재 22대 18로 성균관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김준홍의 서브 범실. 교체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종혁 선수가 다시 투입됐고 최진성 선수까지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성균관대도 김승태 선수를 빼고 세터 정승현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홍민기의 서브. 정승현이 왼쪽에 있는 이한솔에게 터치아웃 득점. 이한솔. 이한솔 선수가 성균관대학교 1세트에서 5득점을 기록하면서 성균관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세트와 3세트에서는 정수용과 김준홍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공은 백토스로 오른쪽에서 대각선 공격 나갔네요. 스코어 24대 19. 세트포인트. 유성주 선수의 스파이크가 살짝 길었습니다. 김준홍이 살려냈습니다. 이한솔의 득점 성공. 이렇게 해서 3세트를 가지고 오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세트스코어 2대1로 한양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가 현재 7위. 9월 6일 조선대가 충남대학교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3대 0으로 조선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조선대학교가 6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성균관대로서는 오늘 경기를 가져가야만 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수용, 김준홍, 이한솔 이렇게 공격 자원들이 활약을 해줘야 하는데요. 네, 한양대학교의 벤치에서는 추가량 선수, 홍상혁 선수 그리고 구자혁 선수를 비롯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세트를 위해서 선수들이 정렬을 완료했고 어떤 작전과
또 어떤 피드백을 듣고 왔을지. 네, 오늘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더운 편입니다. 4도 정도 올라갔다고 기상청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코트 전체에 약간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장내 아나운서가 그 분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4세트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1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홍상혁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강한 서브, 정수용이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수용에게 리바운드 된 볼을 최진성이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4세트 첫 득점을 한양대학교가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박태환의 속공. 최진성 세터와 박태환 센터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홍상혁의 이번 세트 두 번째 서브 리시브 됐고요. 왼쪽에 있는 정수용에게 다시 한번 블로킹에 막힙니다. 추가량. 4세트가 시작되면서 투입되던 추가량이 블로킹을 만들어내면서 2대0 한양대학교가 초반 리드를 가지고 갑니다. 홍상혁의 세 번째 서브. 하지만 네트에 맞으면서 홍상혁의 서브 범실. 스코어는 2대1. 정승현 선수, 1학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전 세터로 활약하고 있고 부담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속공, 다시 한번 속공 이어가는 박태환. 네, 최진성 세터가 과감하네요. 박태환과의 속공을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박태환의 서브, 이한솔의 리시브, 오른쪽에 블로킹 득점. 포효하고 있는 문종혁. 스코어 4대1. 네, 2세트까지 홍상혁 선수가 11득점을 기록했네요. 리시브가 살짝 길었습니다. 이걸 다시 속공으로 박차수. 터치아웃 득점 만들어냅니다. 박태환의 속공에 맞수하는 박차수의 속공. 성균관대학교가 현재 범실 2세트까지 16개, 한양대학교가 2세트까지 1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추가량이 시간차. 스코어 5대2 한양대학교. 공중에 떠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템포를 늦추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추가량. 4세트 조커로 투입된 모습인데요. 추가량 선수. 추가령의 스파이크 서브, 강 서브가 들어왔는데요. 가운데에서 백어택, 이한솔. 이한솔 선수의 백어택이 일품입니다. 스코어 5대3. 한양대학교가 두 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성균관대학교 정수영 선수의 서브. 2세트 때 범실이, 서브 범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이번엔 잘 들어갔습니다. 서베이스 정수용. 마치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서브에이스로 만들어내는 정수용 선수. 스코어는 5대4. 1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정수용의 서브. 네트에 걸리면서 서브 범실 정수용. 성균관대학교의 김준홍 선수가
공격 성공률 57.14%를 기록하면서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종혁 선수에서 범실. 4세트가 되면서 선수들의 서브 범실이 또 잦아지고 있군요. 공격 성공률 57.14%의 김준홍. 강한 서브를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시간차! 홍민계 시간차. 스코어 7대5. 구자역 리베로가 들어가고 박태환 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욱 선수가 리시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이한솔의 리시브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이한솔이, 하지만 박태환의 높이에 막히네요. 스코어 8대5. 박태환 선수가 포효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타임아웃 요청이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1로 한양대학교가 앞서가고 있고 4세트 현재 8대5로 한양대학교가 석점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세트 한양대가 승리해서 만약에 한양대가 이번 세트 승리하면 결정적으로 다 같이 내려오셔서 선수님과 같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전력 분석관도 투입이 되면서 이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보강을 했습니다. 홍민계 서브, 이한솔의 리시브, 자주 가네요 공이. 김준홍의 백어택. 최진성이 오른쪽에 있는 추가량을 받습니다. 페인트 실패, 추가량. 짧았던 토스를 살짝 넘기려고 했지만 네트에 맞고 맙니다. 박지윤의 서브. 아, 리시비가 불안해요. 서브 에이스 박지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홍상혁 선수는 제천대회 6강에서 리시브 부문 1위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터치아웃 득점. 홍상혁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득점을 했습니다. 스코어 9대6. 한양대가 9대7. 한양대가 두 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외침이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최진성의 서브. 리시브가 살짝 불안했지만 이한솔이 이것을 다시 한번 블로킹에 막힙니다. 박태환의 블로킹. 추가량 선수와 박태환 선수, 이한솔 선수를 동시에 막아내면서 블로킹 득점에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최진성 선수의 서브. 이한솔의 리시브. 다시 한번 이한솔 직선타 성공. 스코어는 10대8. 1, 2, 3세트에 비해서 신선호 감독이 상당히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선타로 터치아웃 득점을 만들어냈던 이한솔의 서브. 네트 맞았고 최진성이 추가량에게, 추가량의 대각선 득점. 스코어 11대8. 박차수 선수가 들어가고 김승태 선수가 투입됩니다. 홍상혁 선수의 서브. 네트 맞은 볼을 김승태가 잡았고요. 정수용이 득점에 성공하는 정수용. 스코어는 11대9. 정수용이 2차 대회에서 16득점을 기록했었습니다. 블로킹 성공.
김승태. 이제 1점 차 11대 10. 문종혁이 성균관대학교의 높이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정승현의 서브. 리시브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종혁에게. 이번에는 성공하네요. 문종혁. 스코어 12대 10. 박태환의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속공! 김승태. 12대 11. 성균관대학교가 한 점 차로 따라왔습니다. 김승태 선수의 서브. 리시브 살짝 불안했지만 추가량이 리바운드 됐습니다. 정수용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2대 12. 동점이 됐습니다. 정수용 선수 오픈 공격을 상당히 차분하게 마무리를 하네요. 네, 한양대학교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3세트까지의 기록이 제게 전달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준홍 선수가 공격 성공률 57.14%.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팀범실은 한양대가 한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범실이 한양대가 11개, 성균관대학교가 1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공격 성공률은 한양대가 41.51%,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46.55%를 기록하면서 성균관대학교가 살짝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차! 박지훈이 이것을 막아냅니다. 박지훈의 집중력. 스코어 13대 12. 역전에 성공하는 성균관대. 김승태의 서브. 최진성이 오른쪽에 있는 추가량에게 수비됐고요. 문종혁이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아, 살짝 사인이 맞지 않았는데요. 이 공을 김준홍이 막아냅니다. 스코어 14대 12. 어느새 성균관대학교가 리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두 점 차로 앞서 나가는 성균관대. 경기 전에 신선호 감독이 이 김승태를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적중하고 있습니다. 터치와 만들어내는 문종혁. 성균관대는 리베로 이상욱이 다시 투입이 됩니다. 수비를 보강하는 성균관대. 추가량의 서브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타점도 높았고 강한 서브였습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백어택 이한솔. 이한솔의 백어택. 15대 13. 이한솔 선수가 신장이 조금 작은 거에 비해서 점프력과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이한솔의 백어택. 이 성균관대 학생 팬들의 얘기로는 이한솔 선수의 백어택이 항상 일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베이스. 성균관대학교가 4세트 중반의 흐름을 또 가지고 오네요. 정수용의 서브에이스. 스코어는 16대 13. 세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정수용의 서브 범실. 스코어는 16대 14가 됐습니다. 양진웅 감독은
준비했던 걸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리시브 됐습니다. 오른쪽 오픈 공격. 블로킹에 막힙니다. 홍민기의 블로킹. 잡아. 16대 15. 플로터 서브. 가운데에서 정수용의 백어택. 17대 15가 됐습니다. 김준홍의 서브로 이어지겠는데요. 4세트 현재 세트 스코어는 2대 1. 17대 15입니다. 추가량에 하지만 라인을 밟았다는 심판의 판정.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18대 15. 성균관대학교의 분위기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반면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한양대학교의 양진웅 감독이었습니다. 4세트 초반 박태환 선수의 속공이 상당히 돋보였는데요.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김준홍 선수가 서브를 하기 위해서 서브 에리아에 위치했습니다. 김준홍의 서브. 서브 에이스 김준홍. 빈 공간을 정확히 집중했습니다. 스코어는 19대 15. 넉 점차. 그렇게 강한 서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준홍. 박지훈과 이한솔이 잠깐 보였고요. 최진성이 이번엔 왼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됐고요. 이한솔이 블로킹 사이로 우겨 넣습니다. 이한솔의 득점. 재치 있네요. 이한솔. 스코어는 20대 15. 5점 차. 성균관대학교의 흐름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김준홍의 서브. 김준홍의 서브 네트를 맞았지만 오른쪽에 추가량의 페인트. 한양대 성균관대 범실이 나오면서 한양대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지금 주심을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심이 등지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준홍의 페인트 득점이 나오면서 21대 16 점수를 5점 차로 벌립니다. 서브를 위해서 한진희 선수가 다시 투입됐고요. 성균관대학교 16번의 한진희 선수. 한양대학교는 2번 김지승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김지승 수비됐고요. 가운데 정수용의 후위 공격. 득점에 성공하는 정수용. 스코어 22대 16. 성균관대학교가 파이널 세트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진희의 서브. 김지승이 추가량의 백어택. 점프력이 좋네요. 추가량. 22대 17. 3세트와 4세트 잦은 교체를 이어가면서 양팀이 흐름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됐고요. 이한솔의 하지만 아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한양대의 득점.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성균관대학교의 신선호 감독입니다.
4세트 초반 박차수 선수가 좋은 블로킹을 해냈습니다. 1학년 세터 정승현 선수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신선호 감독인데요. 이 경기를 5세트로 끌고 갈 수 있을지. 한양대의 서브. 이한솔의 리시브. 백어택! 백어택에 성공하는 정수영. 정수영 선수 타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이한솔의 서브. 이 서브가 네트에 걸리네요. 서브 범실. 홍상혁 선수가 빠지고 한양대학교 김대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스코어는 23-19.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살짝 불안했는데 이 공을 블로킹에 막힙니다. 박태환의 블로킹. 짧았던 토스들을 페인트로 잘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직선타를 노려봤습니다. 오른쪽에서 김준홍의 네, 주심이 선심들과 부심을 불러 모으는데요. 한양대학교는 맞지 않았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는 터치어 득점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23-20에서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네요. 라인을 벗어났다는 주심의 판정. 스코어는 23-21. 두 점 차가 됐습니다. 김대민의 서브. 정승현이 정수용에게 터치어 득점. 정수용 세트포인트 24-21. 정수영 선수가 후반으로 갈수록 또 살아나는데요. 리베로의 리시브. 하지만 불안했어요. 연타로 넘깁니다. 이상욱이 정수영에게. 정수영의 대각선 공격. 하지만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면서 24-22가 됐습니다. 여전히 세트포인트. 박태원의 서브. 리시브가 살짝 길었는데요. 오른쪽에서 블로킹 득점. 홍민기의 블로킹 득점. 24-23.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한양대. 다시 한번 박태환의 서브. 듀스로 갈 수 있을지. 리시브 불안해요. 이 공을 김준홍이 때립니까? 나갔습니다. 이 볼이 나가면서 듀스를 만들어내는 한양대. 네트 터치를 얘기하고 있는 신선호 감독인데요. 네, 네트 터치에 대해서 항의를 해본 것 같은데요. 듀스를 만들어내는 한양대학교. 24-24. 박태환의 서브. 오른쪽에서 터치 득점. 정수용. 스코어 25-24. 다시 한번 세트포인트. 코트와 관중석의 분위기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김승태의 서브. 플로터 서브가 잘 들어갔고요. 김지승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균관대 4세트를 가지고 가면서 세트 스코어 2-2를 만듭니다.
양 팀은 이 레전드 매치가 정기적으로 있을 정도로 상당한 라이벌이자 또 강호인데요. 오늘 경기도 세트스코어 2대2를 만들면서 파이널 세트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이 범실을 어떻게 줄이느냐, 또 마지막 뒷심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성균관대학교의 벤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승태, 정승현, 김준홍까지.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스파이크와 리시브 연습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민기와 박태환 두 팀의 높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블로킹과 또 속공을 이어가면서 한양대의 공격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관중들의 표정에서도 이 기대감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5세트는 누구의 품으로 돌아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는 시작한 지 1시간 50분여가 흘렀습니다. 리그 7위에 위치하고 있는 성균관대, 그리고 10위에 위치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경기. 순위상으로는 성균관대학교가 우위에 있지만 방학 때 열린 두 대회에서 성대를 상대로 모두 셧아웃을 가지고 간 한양대. 5세트 마지막 세트에서 그 승부의 추가 기울겠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5세트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겠죠? 5세트 어떤 팀이 15점에 먼저 도달을 할지. 네, 성균관대학교의 원정 팬들도 응원을 계속 하고 있고, 또 한양대학교의 홈팬들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로 5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속공! 한양대의 포인트. 스코어 1대0. 김승태 선수의 범실이 있었는데요. 박태환의 서브, 이상욱의 리시브, 속공! 김승태! A속공! 센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뒤에서 넘어오는 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김승태 선수가 잘 연결했습니다. 스코어 1대1. 김승태의 서브. 범실을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리시브 잘 됐고요. 김지수가 터치아웃 득점. 류성주, 13번의 류성주 선수가 터치아웃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2대1. 류성주의 서브. 리시브가 길었는데요. 오버네트가 선언이 되네요. 한양대학교가 3대1로 앞서갑니다. 신선호 감독 괜찮다며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류성주의 서브. 리시브 안정적이었습니다. 왼쪽 오픈! 대각선 공격 성공하는 김준홍. 스코 3대2. 박지훈 센터와
김준홍 선수, 그리고 수차례 백어택을 보여줬던 이한솔 선수까지 네트 앞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강한 서브, 서브 에이스! 정수용의 서브 에이스! 스코어 3-3. 이렇게 필요할 때 정수용의 서브 에이스가 또 터지네요. 정수용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정수용의 범실. 정수용 선수가 이렇게 에이스 혹은 좋은 서브를 구사하고 난 다음 서브에서 이렇게 범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팀 선수들 모두 범실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스코어는 4-3, 한양대가 앞서 있습니다. 홍상혁의 서브가 네트를 맞았지만 백어택! 블로킹 득점 홍민기! 스코어 5-3. 정수용의 백어택, 하지만 홍민기의 높이. 스코어는 5-3. 한양대학교가 두 점 차로 앞서갑니다. 경기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홍상혁의 서브. 강한 서브가 리시브는 잘 됐고요. 이한솔이 직선타. 하지만 리바운드가 됐습니다. 김지승 어디로 갈까요? 중앙에 있는 페인트로 넘겨줬고 이한솔의 득점. 이한솔 선수 대각선 공격보다 직선 공격을 위주로 경기를 하고 있네요. 이한솔 선수가 블로킹 뜬 선수들을 그대로 보고 스파이크를 내리 꽂았습니다. 김준홍의 서브 리시브 잘 됐고요. 왼쪽에서 다시 한번 성대진영 백어택. 다시 한번 수비가 됐어요. 김지승이 오른쪽을 맞습니다. 류성주의 대각선 공격. 스코어 6-4. 김지승 세터의 선택이 탁월했네요. 류성주의 대각선 득점. 스코어 6-4. 선수들의 호흡이 상당히 가빠져 있는 상태. 경기의 흐름도 상당히 빠릅니다. 행운의 득점 홍민기. 네트를 맞으면서 이 볼이 성대진영의 네트 바로 앞에 떨어지면서 홍민기의 득점. 스코어 7-4. 성균관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첫 작전 타임을 요청한 성균관대. 박지훈 선수와 정승현 그리고 이한솔 선수를 비롯해서 선수들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홍민기의 행운의 득점, 행운의 서브가 터지면서 스코어는 7-4, 석점차. 5세트 마지막 이상욱의 리시브 오른쪽에 김준홍 터치아웃 득점. 차근차근 따라가는 성균관대. 한진이가 투입됐습니다. 한진이의 서브. 리시브가 살짝 불안했지만 이 볼이 코트 밖을 벗어납니다. 유성주의 터치아웃 득점. 스코어는 8-5. 양팀이 코트 체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박태환 그리고 이지석 선수 이번 방학 제천대회와 해남대회에서 전력 보강이 됐고요. 1번 박지훈 선수가 투입되네요. 성균관대 한진희 선수가 빠졌습니다.
파이널 세트 5세트 스코어 8대5에서 한양대 서브. 정승현이 이동 리시브 됐고요. 이지석이 수비수를 뚫어냅니다. 이지석 스코어 9대5. 한양대 서브 정승현이 왼쪽을 봤습니다. 이 한 손에 턱차 득점. 이번에도 직선 공격으로 보였는데요. 스코어는 9대6이 됐습니다. 석점차. 4세트에서도 한양대가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성균관대가 따라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리시브 살짝 불안했지만 싱글랜 토스를 그대로 류성주가 대각선에 꽂습니다. 코트 빈 곳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류성주. 스코어 10대6. 한양대학교의 플로터 서브 리시브 잘 됐고요. 정승현이 왼쪽에 있는 선수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류성주의 득점. 스코어 11대6. 유성주의 득점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11대6, 5점 차가 됐습니다. 경기 시간은 어느새 2시간여가 흘렀고요. 성균관대학교가 두 번째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신선호 감독이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고 네, 경기가 속게 됐습니다. 정승현이 정수용에게 정수용이 대각선 공격 성공합니다. 정승현 1학년 선수 이원중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됐고요. 이번에는 홍상혁이 시간차 점프 타이밍을 본인이 스스로 맞춰서 득점에 성공하는 홍상혁. 스코어는 12대7. 여전히 5점 차. 수차례 블로킹과 속공 득점을 보여준 박태환 선수의 서브가 네트에 걸립니다. 박태환의 범실. 박태환이 빠지고 리베로 구자혁이 투입됐습니다. 한양대학교 12대8 넉점 차. 세트스코어 2대2. 김승태 서브. 하지만 이게 또 걸리네요. 김승태의 서브 범실. 스코어는 13대8. 한양대학교의 류성주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류성주의 서브 나갔습니다. 류성주의 서브 범실. 엔드라인 바깥쪽을 살짝 벗어나는 류성주 선수의 서브. 13대9 넉점 차. 정수용. 정수용의 강한 서브. 하지만 리시브가 됐습니다. 시간차. 아, 이 공을 리시브하는 과정에서 두 선수가 사인이 맞지 않았네요. 류성주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스코어는 13대10 석점차. 네, 한양대학교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류성주 선수가 리시브를 하는 과정에서 구자혁 선수와 살짝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류성주 선수의 손을 맞고 한양대 코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초반 두 세트, 1세트와 2세트를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갔고 성균관대학교가 범실을 줄이면서 3, 4세트를
내리 가지고 왔습니다. 세트 스코어 동점을 만든 상황. 현재 5세트 13대 10으로 한양대가 석점차로 앞서 있습니다. 강한 서브. 이게 또 들어가네요. 정수용, 성균관대학교의 주장이 한 건 해줍니다. 이번 서브는 어떨까요? 네트를 맞고 안정적인 리시브, 속공 이어가는 홍민기. 매치 포인트. 스코어는 14대 11. 홍민기의 속공. 대각선의 각도 깊은 곳을 맞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매치 포인트. 스파이크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정승현이 오른쪽에 있는 김준홍을 맞습니다. 성균관대학 득점. 스코어는 14대 12. 여전히 매치 포인트. 김준홍의 서브. 어떤 서브를 넣을지 참 궁금한데요. 김준홍. 여러 차례 묵직한 스파이크를 보여줬던 김준홍이 이번엔 약하게 넘겨줬습니다. 속공 그대로 이어가는 홍민기.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한양대학교 5세트 15대 12로 한양대학교가 승리를 거둡니다. 세트스코어 3대 2. 두 대회에서 성대를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보여줬던 한양대, 이번 후반기 첫 리그 경기에서도 성균관대를 잡으면서 신락같은 희망을 이어갑니다. 1세트와 2세트를 한양대가 비교적 쉽게 가져갔고 또 성균관대학교가 3, 4세트를 가지고 가면서 승부의 추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세트에서 한양대가 초반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15대 12로 5세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 충남대와 경기대 그리고 경기대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경희대학교의 어웨이 경기 그리고 명지대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가 세트 스코어 3대 2로 승리했다는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중계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